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덕베이스의 신나는 리듬 덕질 세 번째 펑크인지를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펑크 리듬이란 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교재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. 펑크는 사실은 베이스 연주자나 드럼, 뭐 굉장히 베이스 연주자가 특히 리듬을 많이 이렇게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아주 장르 중에 하나인데, 저도 개인적으로 펑크를 되게 좋아합니다. 이 교재에 보면은 뭐 제임스 브라운이 대표적인 그런 주자고요. 기본적인 펑크 베이스 패턴을 저희가 교재에서 한 네 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는데, 이런 펑크 베이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재들이 많이 있어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16분 음표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들을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덕베이스에서는 이런 패턴들을 곡 형식에 맞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, 전주에서는 어떻게 연주하고, 뭐, 벌스에서는 어떻게 하고, 코러스에서는 어떻게 하고,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16분 음표가 굉장히 중요한데, 16분 음표와 부점, 또, 액센트, 그리고 뮤트, 뭐,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테크닉이 여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, 조금 더 난이도가 이제, 챕터 세 번째 오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베이스를 연주한다면 펑크라는 장르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번 교재를 통해서 천천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MR이랑 함께 또 나중에 뭐 드럼만 또 첨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드럼만 또 첨부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파트별 베이스 라인 팁, 전주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럼 연주자의 베이스 드럼 킥과 맞춰서 리듬을 연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드럼 연주자랑 킥을 맞춰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리듬감이 좋고, 또 이렇게 딱 그 짜여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8마디 섹션 부분만 참고해가지고 연주를 하고, 네, 음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6마디 섹션 부분에 유의해서 연주를 할 거고요. 16분 음표, 점 8분 음표 다음에 16분 음표 들어가는 2E&A 자리에 잘 집어넣는 거, 이게 생각보다 저도 알고 있지만 잘 안되고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메트로에 맞춰서 킥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벌스 부분 또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크로스 부분인데요. 20마디에 3박자와 4박자 4분 음표를 기타 키보드와 맞춰서 24마디 섹션을 잘 지켜서 연주해 주세요. 예, 그 20마디에 4분 음표 나오는 게 액센트 중에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마디 단과 단 사이를 잘 연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16분 음표의 그런 어떤 부점을 살려서 다시 한번 코러스 부분 신나게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끝나고 2절이 이제 들어오는데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패턴을 다르게 드럼 모양 더 그 마지막 4 박자에 유니진처럼 킥을 맞췄습니다. 네, 요거는 좀 나중에 부연 설명을 레슨 할 때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일단 전체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부점을 잘 살려가지고 연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4마디 섹션 후에 마지막 박자 F코드 다운슬라이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떨어지면 될 것 같아요. 12플랫에서부터 정확히 음은 없지만 여기서 쭉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6분음표 부점 살려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